잘 춘다. 몸이 울렁울렁, 다리도 쭉. 멋있다. 너 따라해볼래? 응. 해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왜 안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우리 큐맨한테 물어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궁금해요 큐맨! 안녕! 난 큐큐큐 큐맨! 아, 몸이 유연해지는 방법이 궁금했구나.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동물 친구가 호기심 해결을 도와줄까? 큐볼을 뽑아보자. 나와라, 큐볼! 으이차! 우후! 나왔다! 자, 오늘은 어떤 동물 친구가 나올까 기대되는데? 열어봐야지. 와! 어? 아! 문어! 그치! 유연하면 문어를 빼놓을 수 없지. 우리 다 같이 문어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 추추추! 출발! 와! 와! 바다가! 야! 오! 우와! 저기 거북이도 있네. 야, 거북아 안녕. 오, 여기 정말 멋진 걸. 아니 근데 문어는 어디 있는 거지? 아 문어. 오, 저기 문어다. 문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봐. 몸을 일자로 쭉 만들어서 앞으로 가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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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그럼 우리도 문어처럼 흔들 흔들 한번 따라해 볼까? 자, 먼저 손을 쭉 뻗어서 손이 움직이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 자, 그러면 안전하고 신나게 시작. 자, 먼저 앞으로 흔들흔들 해보는 거야. 앞으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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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자, 이번엔 옆으로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몸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옆으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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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흔들. 우리 친구들 잘하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뒤로 흔들, 흔들. 오, 잘하고 있지? 흔들. 흔들! 이야, 잘했어. 자, 그럼 우리 문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볼까? 문어야, 더 자세하게 보여줄래? 문어가 다리를 벌렸다가 앞으로 쭉! 몸을 흔들었다가 앞으로 쭉! 팔을 벌렸다가 앞으로 쭉! 몸을 흔들흔들 앞으로 쭉! 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팔을 벌렸다가 앞으로 쭉! 몸을 흔들었다가 앞으로 쭉! 바로 이거야! 몸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흔들흔들 쭉쭉! 문어에게서 오늘의 튼튼 비법을 찾았어! 흔들흔들 쭉쭉! 얘들아 안녕! 큐맨이
몸이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어떻게 하는데요? 바로 흔들 쭉! 쭉! 흔들 쭉! 오, 잘하는데? 자, 그럼 몸을 숙여서 한번 해볼까? 자, 다리를 흔들 쭉! 크메, 저는 손이 닿지를 않아요. 손이 땅에 닿을 수 있게 다리를 쭉 벌려봐. 그리고 점점 조금씩 간격을 좁혀보는 거야. 아, 흔들 쭉쭉. 이렇게요? 어허, 정말 잘했어, 솔. 자, 그럼 이번에는 다 같이 앉아서 한번 해볼까? 자, 앉아서 다리를 쭉 펼치고 문어처럼 헤엄치듯이 흔들 쭉 신나게 흔들 쭉 좋아, 잘했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유연성이 점점 늘어날 거야. 예! 문어처럼 흔들 쭉쭉. 튼튼이 친구들도 할 수 있나요? 어디? 오. 누가 잘하나? 우와! 누가 멋진가? 이야! 너랑 나랑 우리 함께 해보자. 야호! 호기심 대장 크맨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야! 호기심 대장 크맨과 함께 짝짝짝짝 신나는 놀이 시간. 우와! 문어처럼 흔들 움직여봐요. 문어처럼 흔들 따 흔들 쭉쭉. 다 함께 놀아보자. 신나는 놀이 누구랑 함께 하면 더 즐거울까? 베니요. 그럼 다 같이 베니를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베니! 베니! 예이. 베니, 오늘은 어떻게 놀면 재밌을까? 바로 쭉쭉쭉 놀이! 다 같이 신나게 놀아보자! 예이, 신난다! 베니, 큐! 우와! 이게 뭐야? 쭉쭉쭉 연습을 할 수 있는 놀이 도구야! 자, 먼저 바닥에 옆으로 누운 다음 한쪽 다리를 앞에서 뒤쪽으로 쭉쭉 벌려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야. 우와! 베니, 나도 해볼래! 그래!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렵겠지만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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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으아! 어디야? 아쉽다. 이찬이 정말 잘했어. 다음은 하솔이가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각자의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이번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 베니 베니 큐. 다음은 서로의 발을 이어서 매트 끝에 있는 도미노를 발로 쓰러뜨리는 놀이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셋이 함께 흔들흔들 쭉쭉 유연해졌으니 할 수 있어요. 저도 힘 내볼게요. 좋아. 그럼 하솔이부터 준비! 준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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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그럼 우와. 다음은 내 차례. 으차. 으차. 우와. 이제 내 차례인가? 문화의 대응. 나의 유연성을 보여주지. 화이팅! 화이팅! 으차. 우와! 우와! 쭉쭉쭉 놀이 모두 힘을 모아 성공! 성공! 오! 어? 어? 큐볼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졌더니 큐볼 획득! 예! 튼튼이 친구들, 신기한 바다 여행 떠나볼까요? 바다 예! 에오에오 문어를 만나러 야! 에오에오 바다로 떠나요. 후! 흔들흔들 문어 쭉쭉쭉쭉 문어 나는야 바닷속 유연성 배랑 에오에오 문어를 만나러 야! 에오에오 바다로 떠나요. 후! 흔들흔들 쭉쭉쭉쭉 문어처럼 안녕? 나는 문어.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았어? 여기야, 여기! 난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꾸냐고? 잘 봐.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지? 샤라라! 나야, 나, 문어! 바로 숨바꼭질 대장! 나는 몸에 뼈가 없는 연체동물이라서 좁은 바위 틈에도 쏙 들어갈 수 있어. 동그란 빨판이 있는 다리가 8개! 다리를 이용해서 빨리 헤엄칠 수도 있고 빨판 덕분에 어디든 붙어있을 수 있어. 오,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 먹물 발사! 위험할 땐 먹물을 발사해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지. 바다에 오면 제주 많은 문어를 찾아봐. 큐맨의 튼튼 비법, 흔들흔들 쭉쭉. 집에서는 어떻게 놀이할까요? 인형과
책을 준비해주세요. 튼튼 비법을 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세요. 흔들흔들 몸을 위아래로 그리고 쭉쭉 살살 눌러보세요. 다리가 유연해진 느낌이 들었다면 다리를 벌려 인형을 밀어보세요. 쭉쭉 도착점을 인형이 통과했다면 성공! 이번엔 동화책으로 한번 해볼까요? 동화책을 세워두고 다리를 벌려 동화책을 쓰러뜨려 보세요. 쭉쭉 하나 둘 셋!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보세요. 매일매일 연습하면 문어처럼 유연해질 수 있답니다. 어? 오! 아! 우후!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튼튼해져서 큐볼을 획득할 수 있었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큐맨한테 물어봐줘. 튼튼 비법을 찾아 호기심 대장 큐맨이 달려갈게. 오늘도 큐큐큐 큐! 안녕!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 큐.